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재밌는 사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백스윙을 할 때 고민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뒤로 잡아 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지 말라는 걸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프 스윙에서 코킹과 힌징이라는 의미가 있죠. 코킹은 왼손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뭐 오른손도 마찬가지지만 함께 손을 합치게 되면 왼손은 위아래, 오른손은 좌우의 움직임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가셔서 볼일을 끝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평소에 오른손을 쓰시던 분이 왼손을 쓰라고 하면 이거 정말 불편하겠죠. 이렇듯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때 스윙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동작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동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왜 잡아당기는 걸 하지 말고 위로 올리는 코킹 동작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건 그분들의 실력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에게 레슨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 보세요. 오른손은 이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그랬고 왼손은 이 기준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왼손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주도권을 갖는 손은 오른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들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로 든다고 해도 오른손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뒤로 잡아 빼는 것, 심지어 잡아 빼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서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이러한 동작까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동작이 틀린 것이냐? 아니요, 틀리지 않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을 치려면 오른손이 가서 딱 공을 쥐어 박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왼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가서 팔꿈치 빠져도 돼요. 가서 이렇게 해서 공을 쥐어 박을 수 있는 능력이 먼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뭔가 공을 쥐어 박으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방향이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왼손 오른손 스윙적인 측면을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팔꿈치를 빠지건 위로 들건 해서 이 오른손으로 해서 이러한 동작이 완성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프로처럼 보이는 스윙으로 갈 수 있는, 아니 스윙 모양만 할 수 있으면 뭐예요? 공을 못 맞히는데. 그래서 공을 맞히는 걸 관장하는 건 이 왼손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이 잘 쓰는 손인 오른손으로 쥐어 박을 수 있는 이 동작이 편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스윙 모양을 조련당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공을 잘 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동작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백스윙이 안쪽으로 빠지면 안쪽으로 빠지는 대로, 아니면 위로 들리면 위로 들리는 대로 일단은 하세요. 여러분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는 상태로 공만 쥐어 박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공이 왼쪽으로 가건 오른쪽으로 가건.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10번을 쳤을 때 처음에는 진짜 신기한 게 이게 뭐라고 공 하나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연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전화를 받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을 맞힐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이 좀 편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주시는 왼손의 영역으로 가게 되는데 실제로 골프는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는 그 선수들의 골프는 왼손의 영역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른손으로 공을 친다고 해서 골프를 못 치는 건 아니에요. 잘 치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공을 맞히는 연습을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이 뒤로 빼건 위로 빼건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고 그 다음부터 그 능력이 있은 다음부터는 이 왼손을 이용한 선생님들이 뭐 하나 둘 이런 스윙이 있죠. 그런 모양을 적용을 시켰을 때 이 공을 잘 맞힐 수 있고 컨트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굉장히 투박하게 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배우고 싶은 그러한 스윙을 가서 접목을 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름 추구하는 그러한 스윙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스윙이
안으로 빠지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는 손은 오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자신감을 가지세요.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